안녕하세요. 저는 전동 킥보드로 운전 일 하고 있는 JDS 주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보라매 공원에서 첫 스타트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신림역 쪽에서 소카콜 하나 떠가지고 이게 아마 저기 그쪽에서 좀 안 잡혔나봐요. 핸들러에서. 그래가지고 로지로 넘어온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핸들러 편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타고 봉천동 쪽 가는 건데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신림역에 있는 청안 빌딩에 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바람이 많이 붑니다. 네, 소카 차량 공업사 맡기는 차량입니다. 이거를 제가 맡기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맡기는 과정도 보여드릴게요. 운전 사냥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차량 사진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등록을 해주시고요. 여기 차량 제어에 들어가면서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은 오늘은 차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소카 차량 타고요.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2km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로지에 올라오는 요금은 핸들러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렸던 그 절차가 이 소카 로지 탁송의 절차입니다. 보통의 소카 차량 같은 경우는 지하 깊숙한 데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구석탱이 있어가지고 좀 타기가 힘듭니다. 그 걸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 잘 계산해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주저주저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봉천동 쪽 가고 있습니다. 근처에 가지고 가서 공업사에 맡기는 소카 차량이고요. 이것을 맡기고 또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천동에 있는 스피드메이트에 잘 도착했습니다. 네, 저는 또 다시 다음 콜 오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콜은 많지는 않네요. 이쪽에서 좀 기다리면서 다음 콜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콜 하나 잡아가지고 한번 연락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인데요. 물레동 가는 콜 잡아가지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에 좀 실어도 될까요? 네. 에이스 테크노 타워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대방동 쪽에 대방동 쪽에서 금자 시흥동 가는 게 바로 있어가지고 이거 콜 잡고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주차장 올라와서 바로 잡아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때 뭐 갈아주면 되지 뭐. 제가 와 있는 곳은 이제 시흥동에 있는 수입차 정비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다시 바로 잡았는데 연락이 계속 안 닿아가지고 다른 콜 잡고 이동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화동에서 마곡동 가는 거 타려다가 저기 안성에 있는 무슨 면인데 엄청 시골 같아요. 양성면? 네. 양성면인데 한번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안성 어딘가에 와 있습니다. 다른 시골은 괜찮았는데 반경 몇 킬로에도 콜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밤에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낮에 와서 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은 근처에 터미널 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에서 올라가다가 인천 가는 거 잡아가지고 중간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탁송기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에서 뵙겠습니다. 네. 제1빌로 가보겠습니다. 용인 쪽에서 엠파크 쪽으로 6차 타고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인천 엠파크 허브 예매단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인계드리고 주차장 올라오는 길에 성동구 왕십리 가는 거 떠가지고 바로 잡아서 그거 타고 쉴 틈 없이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매매단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고차 판매하시는 분한테 차 넘기는 거고요. 그냥 1시간 조금 넘게 안성에서 용인 쪽에서 넘어왔습니다. 또 서울 쪽 가서 서울 쪽 가면 이제 피크 시간쯤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성동구 쪽 왔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콜밭이기도 하고 해서 인천 서구에서 바로 좀 빠르게 좀 빠져나왔습니다. 오는 내내도 계속 콜이 울리고 여기서도 어디든 가려고 하면 지금 충분히 갈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한 10시쯤 돼가지고 피크 시간이라 그런지 콜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힘들어가지고 계속 몇 시간 동안 운전했더니만 조금 힘들어가지고 좀 쉬다가 여기가 왕십리, 상왕십리 근처거든요. 이쪽에서 조금 쉬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동탄 가는 쪽 가는 거 잡아가지고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가려면 한 시간 정도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열심히 한번 또 저녁일도 해보겠습니다.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거의 APM 동대문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도 쌀쌀했는데 밤에도 굉장히 쌀쌀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탄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 트럭 여기서 실어도 될까요? 네, 실어야겠습니다. 파라곤 아파트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있는 동탄은 거의 대부분 동탄에서 동탄 가는 거, 그리고 오산 가는 거, 그리고 용인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얘기할 거는 금액이 높다고 화성 무슨 무슨 면이 있는데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차가 끊기 시간에는 굉장히 고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집 쪽 가는 거를 이제 바라보고 조금씩 이제 움직일 계획입니다. 쪽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산 쪽 가는 거 잡았습니다. 바로 오늘 좀 장타를 많이 탔는데 발산 쪽 가서 이제 집 쪽으로 가는 거 타고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지금 저 차단기 앞에 있습니다. 예. 발산동이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마곡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코를 잡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시쯤 됐고요. 집에 들어가는 쪽, 금천구로 영등포구 이런 데 쪽으로 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춥더라도 일하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도림 가는 거 잡아가지고 이거 타고 가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운행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복귀로 신도림 쪽 왔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운전 좀 많이 했더니만 눈도 침침하고 어깨도 좀 많이 아픕니다. 추운데 또 밖에서 고생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속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힘내시고 돈 많이 버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